저는 먼저 오피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PM 역할과 프로젝트가 끝나고 약간 유니티의 브랜딩에 맞게 디자인을 좀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저희가 오피스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2년 정도 유니티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약한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2년 사이에 약두배 이상의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7월 달 정도에 바로 옆 건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유니티 런던 오피스가 유니티 HDRP로 구현이 돼서 저희도 이제 이사도 갔으니 저희 오피스를 유니티 HDRP로 구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두 달간에 거쳐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프로젝트 자체를 인터널에서 바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가용할 리소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파트너사를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유니티 코리아 오피스 인테리어를 디자인해 주신 인테리어 업체에게 부탁을 해볼까 했는데 저희에게 약두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려면 그래도 유니티를 좀 써본 파트너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업계에서 그래픽 쪽으로 이름 좀 날리고 있는 에이펀 인터랙티브에게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니티 HDRP라는 기능은 새로운 기능인데요. 새로운 기능을 아직 사용해 보신 국내 업체는 많이 없어서 저희가 에이펀 인터랙티브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하루 정도의 교육을 해드리고 에이펀 인터랙티브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HDRP를 이제 습득을 하셔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쓴 스케줄표인데요. 저희가 이사를 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은 스케치업 파일에서 이제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테리어 작업이 5월 16일 날 끝나서 약두달 동안 모델링부터 프로그래밍까지 계속해서 이제 A번 분들이 달려주셨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업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인테리어 해주신 분들도 스케치업을 작업을 하셔서 저희가 3ds Max로 가져와서 모델링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유니티는 일단 FBX 파일 폴리거널한 모델을 베이스로 임포트를 할수 있는데요. 물론 스케치업도 FBX를 이제 가져올 수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조금 더 섬세한 모델링이었기 때문에 3ds Max로 가져와서 다시 재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ds Max에서는 모델링, 그리고 텍스처, UV 작업 같은 것들을 했고, 그리고 모든 라이팅이나 영상을 만들기 위한 카메라 웍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이제 유니티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유니티 오피스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요. 관객 보시면서 제가 뒷모습만 찍을게요. 네.
제가 사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두 달 동안 이 정도의 결과를 내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게 그래픽이고 어떤 게 사진일까요? 제가 이거 세션 시작하기 한 며칠 전에 찍긴 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영상을 보셔서 좀 쉽긴 한데 오른쪽이 그래픽이다 하시는 분들 이쪽이 그래픽이다 왼쪽 오 저 실패했네요 이게 유니티고 얘가 포토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저쪽이 그래픽이다 오 두 분 감사합니다 틀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완성된 프로젝트를 한번 볼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 제가 먼저 UI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빌드 파일은 제가 프레젠테이션 덱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ESC 키를 누르면 낮과 밤 이렇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WASD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마우스랑 같이 움직이실 수 있고 H 키를 누르면 밑에 있는 UI들이 활성화가 됐다가 꺼졌다 활성화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CVB는 이제 여기 UI에 넣어놓은 것들 중에 제가 인터랙티브하게 요소를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키입니다. 제가 그럼 잠시 빌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미리 백그라운드도 설정해놨어요. 이렇게. 빌드 파일로 이렇게 프로젝트 유니티로 이제 빌드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지금 얘를 킨 거긴 한데 조금 화질이 안 좋네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면 유니티 로고로 이렇게 빌드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됐을 때 여기 뭐 스크린 레졸루션부터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울트라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오피스 한번 투어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 조정을 잘 못하는데요. 여기 저희 맨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 리셉션 데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실제로는 셜맨이 돌아가진 않지만 셜맨을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이 라콘을 좋아해서 넣어놨고 여기 의자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의자 되게 비싼 의자래요. 한 300만 원짜리 의자래요. 그래서 여기 저희 모토 같은 게 있고 We believe the world is the better place with more creator 뭐 이거 항상 유니티가 하는 말들 써놨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보면 저희 대표님이 있어요. 여기 저희 대표님 계시고 여기 마케팅 본부장님 있고 여기 저도 있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이제 유니티니까 유니티 관련 서적들도 한번 넣어봤고요. 이렇게 뭐 이런 냉장고 안에 제가 처음에는 얘네들이 다 로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불법인 것 같아서 제가 다 지웠어요. 근데 뭔진 알겠죠. 말은 안 할게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여기 바닥에 보면은 여기 UI 아까 제가 말씀드린 H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얘네들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제 여기 V 키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V 키를 한번 눌러 보면 이렇게 바닥 매테리얼을 바꿔볼 수 있어요. 얘가 더 이쁜 것 같으니까 이거 놔둬볼게요. 가서 좀 몇 가지 넣어봤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아이고 얘가 바뀌네 얘네요. 예. 원래 사실 얘네 이 미팅룸에는 이 그림이 없는데
이제 가상이니까 이 정도 그리면 비싸잖아요.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얘로 가까이 가면 비네요. 이제 얜 TV 틀어주는 거.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끌게요. 그래서 가보면 여긴 저희 VR 룸이에요. 아무도 VR을 하지 않지만 VR 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 조그만 미팅 룸. 저희 하루 종일 오늘 보셨던 리플렉트 관련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가 가까이 가진 않는데 바깥에 배경이 이렇게 보이는데 언뜻 보면 서울 같은데 사실 서울은 아니에요. 저희가 런던 오피스를 이제 뜯어왔는데 원래는 이제 서울을 이렇게 360도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서 하고 싶었는데 밤에 하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밤은 아침이랑 밤이랑 매칭을 해야 되는데 밤을 못 찍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런던 오피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이제 워킹하는 스페이스고, 아이고 뭐야. VR은 안 하는데 스팀은 있죠. 여기 나이트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ESC 누르면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맨날 실수하는데 ESC 누르고 여기 익식 누르잖아요. 그럼 빌드 파일이 나가져서 그거 만약에 하실 때 조심하세요. 나이트 모드로 가면 이렇게 바깥에 이제 야경을 한번 보러 갈게요. 런던이에요. 가까이 가면 여기에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도 이제 효과를 한번 넣어봤어요. 저희가 테헤란로에 있는데 이렇게 강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미팅 룸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도 이렇게 저절로 열게 해놨어요. 이런 라이팅? 얘네들도 이제 실시간이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른 사물을 비출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여기도 원래 팩스 이런 것도 다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 다 지웠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페이스예요. 그냥 예뻐서. 근데 웃긴 건 아무도 여기 앉아있지 않으세요. 여기가 사람들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쭉. 그래서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 제가 맨날 여기 문을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사실 테크팀은 얘네 지금 21층이거든요 테크팀은 22층에 있어요. 그래서 21층만 오면 길을 잃어요. 저는 항상 22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 마사지 체어 이 모델은 아니지만 정말 마사지 체어는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을 위한 마더스룸. 이렇게 쭉 가고 기회가 되시면 저희 오피스 한번 놀러 오셔서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시 이렇게 리셉션에서 굳이 한번 오지 않아도 저희 오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실 것 같죠? 이제 충분히 보신 것 같으니 꺼볼게요. 여기서 익시트하면 나아가요. 제가 저걸 자꾸 눌러가지고 다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티 오피스는 HDRP로 작업을 했는데요. 먼저 HDRP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유니티는 1년에 3번 정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18.1, 18.2, 18.3 그리고 마지막에 18.4는 이제 다 된 거를 이제 모아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HDRP는 작년 2018.1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High Definition Render Pipeline입니다. 그래서 얘네 시각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이제 제공을 목표로 해서 영화 같은 수준이 높은 그래픽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유니티로 유니티 HDRP로 만들어진 데모들인데요.
그래서 북거부 데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 그래서 나무나 뭐 풀 같은 게 되게 잘 표현이 되었고, 그러니까 키노트에서 나왔던 헤라틱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 피부도 잘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런던 오피스는 저희가 링크도 달아놨는데 저희가 코펜하겐에서도 런던 오피스에 대한 이제 저같이 세션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런던 오피스 세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 오피스는 약간 저 코리아 오피스처럼 포토리얼리스틱한 거, 스페이스쉽은 이제 VFX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제 한번 유니티 하고 이 데모들 이름을 치면은 이제 유튜브에 쭉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HDRP로 프로젝트를 하는 방 아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유니티 허브를 까시고 거기서 유니티 템플릿을 HDRP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제 유니티 다운로드 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유니티를 버전별로 다운을 하시거나 유니티 허브를 까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유니티 허브를 까시게 되면 이렇게 버전 관리도 할 수가 있고 튜토리얼 같은 것도 쉽게 접근 가능해서 저는 주로 허브를 까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오피스를 2018.3.14 F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무슨 버전을 선택해서 이제 오픈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 HDRP는 2018.1에 추가되었는데, 내가 만약 이 프로젝트를 2017.3으로 오픈을 하려 하면 프로젝트가 다 깨지겠죠. 그래서 이거 오픈하실 때 되게 유의하셔서 오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유니티 에디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밤 씬을 더 좋아해서 쑥 나가서 보면 이렇게 360도 카메라가 찍은 런던 오피스, 아 런던이에요. 제가 최대한 안 들키려고 런던에서 조금 유명한 빌딩들은 좀 지워버렸어요. 포토샵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에게 씬뷰가 있고, 아 마우스가. 이렇게 게임 뷰가 있어요. 저희 씬에서는 저희가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하이어키는 여기 씬에 있는 모든 이렇게 모든 객체들을 여기서 이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 객체들은 여기 씬 뷰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에셋들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조금 많이 지저분한데 보시면 여기 저희가 이제 맥스에서 작업한 에셋들이나 재질들 이런 것들을 모두 프로젝트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스펙터는 이 하이어키에 대한 정보 값들 이제 이렇게 하서 보실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잠시만요. 텍스처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왜 이래? 아, 됐다. 그래서 이런 포토리얼리스틱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재질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유니티는 PBR 텍스처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물리적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든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지에 엠보싱 이런 거 재질을 표현한다 하면 재질의 높낮이와 음영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얼마나 금속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질을 만들 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메인리 여기에서는 이제 어도비 Substance Painter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는 게 Substance Painter인데요. 그래서 이런 재질에서 조금 얘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밖에 스폰서 부스가 있어요. 스폰서 부스 Substance가 오셨고 3시 40분에 있는 Substance
세션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ubstance Painter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베이스 컬러랑 노멀 맵이랑 뭐 AO, 메탈릭 이렇게 재질들을 따로따로 이제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질을 만드시면 유니티에서 메테리얼을 이제 여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인스펙터에 저기 약간 보라색 뭐 이런 거 보이나요? 저기 텍스처를 이제 끼워넣어서 메테리얼을 하나 이제 완성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재질을 좀 만들 수가 없다 하시면 돈으로 사시면 되시는데요. 유니티는 SS스토어라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 최적화된 재질들이나 뭐 3D 모델 등 다양하게 무료, 유료로 구하실 수 있으니까 SS스토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보여준 북 오브 데드 쟤는 아니구나. 북 오브 데드 에셋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걔는 프리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높은 수준의 에셋을 만드실 수 있다 하시면 에셋 스토어로 수익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에셋은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셋 스토어에 보면 Substance라고 무료 에셋이 있는데 얘를 임포트하게 되시면 Substance에 제공하는 재질들을 뭐 무료나 유료로 구매하셔서 손쉽게 HDRP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셋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오피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런던 오피스에 있는 에셋들을 되게 많이 재사용했어요. 이런 아까 조금 패밀리얼 하실 텐데 저 소파나 의자 뭐 밑에 재질 카펫 같은 거를 다 이제 뜯어와서 오피스에 이제 넣어놨어요. 왜냐면 저희 오피스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 후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다면 뭐 한 번 만든 에셋을 다시 활용하셔서 프로젝트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HDRP는 재질 표현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이 생겼는데요. 제가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제가 잘 못하네. 불리게. 저희가 아까 에셋은 메테리얼이잖아요. 아니, 메테리얼은 에셋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에셋 이제 관리하는 곳에서 메테리얼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프로젝트 창에서 보시면 제가 벌써 만들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텍스처 같은 애들도 제가 여기서 만들고 싶은데 지금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얘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너무 제가 꽉 차 있어서 선택한 거라서 크리에이트 하면 여기 이제 메테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메테리얼 하면 이렇게 구체에 이런 동그란 게 하나 생기는데 얘를 저는 글래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글래스에 메테리얼을 넣게 될 구체,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랍.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서 이런 모양, 이런 이제 메테리얼인데 그래서 HDRP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쉐이더는 HDRP 리치 쉐이더입니다. 서페이스 지금 오페크인데 얘는 글래스라서 투명하게 좀 만들게요.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알파 값을 좀 줄여주면 이렇게 자 이제 투명해졌죠. 벌써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메테리얼 타입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surface scattering 얘는 이제 피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약간 피부 같은 게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빛이 투과되는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얘로 할 수 있어요. 얘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구슬 같이 맺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iridescence를 넣고 여기에서 리플렉션을 스피어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얘를 넣고 이런 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약간 이런 식으로 반투명 유리 재질 같은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메탈릭 같은 것도 있고 스무디 스미스, 얼마나 얘가 스무드한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쉽게 조절하실 수 있어서 이제 메테리얼을 한번 가지고 논다는 것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슛 다시 그래서 라이팅은 라이팅 그래서 HDRP에서 이제 조명이 있는데요. 얘가 조금 레거시는 이제 원래 기본의 유니티를 말하는 건데 HDRP에서는 이렇게 Physical Light Unit라고 하죠. 저게 실제 광원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스토어 같은 데 가면은 전구를 검색하거나 그러면 노출 측정기로 광원을 이제 측정할 때 표시되는 값들을 여기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템퍼처를 조절해서 저런 빛도절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되는 재질. 그래서 대부분의 재질에는 반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이런 나무 책상에서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사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값을 표현하는 유니티의 기능은 리플렉션 프로브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쟤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베이크를 한번 하면 얘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약간 반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실제적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얘를 되게 잘 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HDRP에서는 이렇게 구체 모양도 있고 저희가 쓴 게 이제 플레이너 프로브라고 새로 생겼는데요. 저희 아까 유니티 오피스에는 이 바닥 전체에다가 플레이너 프로브를 한번 해서 베이크를 해가지고 바닥에 이제 리플렉션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얘는 거의 이제 후처리 기능이라고 해서 포토샵과 이제 비슷한 예예요. 여기 보시면 뭐 컬러 그레이딩이나 블룸, 비넷 뭐 여러 가지 한 9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저희가 헤라틱 같은 거 쓸 때도 만들 때도 그런 depth of field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여기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듀플리케이트.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저희 포스트 프로세싱 볼륨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는 거가 컬러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컬러 그레이딩, 블룸, 베넷, 앰비언 오클루션, 모션 블러. 그래서 제일 좀 튀게 보이는 것들은 이런 블룸 같은 거. 빛을 조금 더 빛답게 만들어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보기만 해도 얘네들은 그렇게 가벼운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여기서 한 가지만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블룸을 넣겠어요. 얘를 이렇게 빛을 더 빛같이 만들어주고 이런 컬러 그레이딩은 이제 포토샵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ACES 아카데미에서 이제 제공하는 컬러 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베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이런 인텐시티리듬 이런 거 약간 비디오 같은 거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얘는 좀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해줄 수 있는 거.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넣으실 때는 맨 마지막에 넣으시라고 권장을 해요. 이게 없어도 가장 괜찮고 이제 라이팅도 맞아야 얘를 넣었을 때 더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얘로 그냥 다 버무린다 그래야 되나? 얘로 다 때려 박으면 이제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포스트 프로세싱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희가 아까 영상을 한번 봤었잖아요. 저희 영상 만들 때 타임라인이랑 시네머신이라는 기능을 주로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타임라인은 이제 시퀀스,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시퀀스 모양의 약간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처럼 생겼죠. 저렇게 시퀀스를 이제 조절하셔서 만드실 수 있고, 시네머신은 저희가 그 가상의 카메라를 스크립트 없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합니다. 시네머신이 없으면 저희가 일일이 그냥 카메라에다 다 스크립트를 넣어서 하셔야 돼서 시네머신은 진짜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은 저희가 비디오 익스포트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클립부터 비디오, 무비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4K로, MP4를 4K까지 할 수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PNG나 뭐 이미지를 8K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이런 프리미어 같은 데 가져가서 4K로 낮춰서 익스포트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8K도 원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는 8K까지는 필요 없어서 4K로 이렇게 낮춰서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8분밖에 안 남았네. 그럼 빨리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윈도우에 아까 앞서 발표하신 분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저희 패키지 매니저라고 저희 유니티 기능들을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시네머신이나 뭐 포스트 프로세싱 뭐 이런 걸 여기서 다 필요하신 기능, 뭐 VR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여기서 다 다운받아서 프로젝트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네머신을 이제 인스톨 하시게 되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시네머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타임라인이 없는데, 윈도우 가셔서 시퀀싱 하고 타임라인 들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뜨게 돼요.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한데, 제가 여기서 얘 조금 저 카메라도 세팅을 해놨어요. 게임이 이제 이 게임 뷰는 저희가 카메라가 마지막에 보고 있는 거, 제가 익스포트를 했을 때 나올 결과물들을 이제 게임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이미지들이, 이런 이제 비디오들을 다 여기서 컨트롤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주실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쉽게 빨리빨리 만드실 수 있어요. 7분. 여기까지. 소스를 몇 개 드리고자 하는데, 저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되고, 저희 오피스 유튜브, 이제 저 오피스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거기 밑에 빌드 파일이 따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제 여기 빌드 파일 링크에 들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원한다, 아예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데모 파일을 원한다 하시면 저희에게 따로 컨택을 주셔야 돼요. NDA 사인이 필요합니다. 유니티 재팬 오피스도 이제 최근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오피스들이 다 오피스를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다 다른 느낌의 오피스들이긴 해요. 그래서 재팬 오피스는 이제 저희 SS스토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SS스토어에 프리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로 올라가 있고, 얘는 보면은 2019.2.4.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최신 버전이고, 저게 히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얘네는 포인트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빔 데이터도 사용하고 유니티 프로젝트 데이터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픽은 저에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유니티 재팬 오피스가 이제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또 추가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렌더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유니티 재팬 오피스예요. 그래서 맥북에서도, 뭐 아이패드에서도, 어떤 거 보면 핸드폰에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HDRP VR 기능이 곧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코펜하겐에서 얘도 이제 발표가 있었으니까 얘도 링크 들어가셔서 발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4분이 남았는데 질문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끝날까요? 질문 받을까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끝낼까요? 네, 그럼 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쑥스러워서 저에게 질문을 못하셨으면 밖에 부스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